타임. 네, 이번엔 머피랩입니다. 네, 버즈유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머피랩인데요. 머피가 예. 오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머피랩이거든요. 뭐 오구가 우와. 지금 너무 많은데 오구를 한번 뭐 최근 것부터 한번 슥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오구 922830 모델은 머피랩이 사운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선생님이 이렇게 주고 저는 스파클링 게인 하이가 짱짱하다 이게 가장 최근에 했었던 거였어요. 이것도 오늘이랑 동일한 1370만원 79점이었고요 슬로우 아이스드 티 페이드 헤비 에이지드 이것도 같은 가격이고 79.5 선생님은 과대평가해도 됩니다. 저는 전설의 차 완빙차 네, 슬로우 아이스드 티 레몬 버스트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 있었는데 이건 1600이었죠 PS 하지만 뭔가 있다 저는 Far Beyond the AI AI를 넘어서 무언가 해서 81점 나왔었고요 그리고 체리티 버스트 모델은 79.5 최고급 쫀디기 최첨단 오프사이드 랠리 또 체리티 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이런 전부 다 지금 머피랩입니다 79점 수도권 외곽 단풍 체리 온 탑 이런 거 드렸고요 그리고 로얄티 버스트 네, 라이트 에이지드 모델 79점 도시 단풍 로얄 젤리 톤이 쫄깃쫄깃하다 네, 그리고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이거는 1000만원 언더예요 울트라 라이트는 아, 가장 이제 그 덜 만진 덜 깐 거 79점 네, 여름철 끝자락 해변 올인원 그리고 울트라 헤비 에이지드 이거는 킨드레드 버스트가 있었는데요 이건 83점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네요 킨드레드 버스트 기타로 말을 타자 외관은 렐릭 사운드는 리마스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그 로데오 렐릭이라고 네, 했었던 서던 페이드 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에이지드 81점 5구가 정답이다. 라이트부터 합시다. 렐릭 단계 이게 너무 울트라 라이트 너무 하다 말아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말씀드렸었죠. 정말 많은 기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네요. 이거 재밌다. 한 줄평 Keep calm and get 5구 이렇게 주셨군요. 저는 5구 45 5구 40쇼 5구 40쇼 뭐 이런 한줄평도 있었고요. 네. 정말 다양한 오구 리뷰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대부분 탑머피였고요. 오늘은 골든 파피 버스트하고 저희가 골든 파피가 뭔지 찾아봤는데 황금 양귀비라는 게 있더라고요. 하하. 양귀비가 보통 꽃이 하얗잖아요. 맞네요. 네, 근데 이거는 꽃이 노랗습니다. 황금 양귀비 이런 색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비슷해 비스무리한 같은 계열의 이 레몬 버스트 색깔을 자꾸 이름을 붙이려고 네. 머피가 잘 열일하고 있네요. 열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황금 양귀비까지 가져왔습니다. 네, 금뽕 버스트. 네, 오구 레스폴 스탠다드 골든 파피 버스트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고요. 네, 울트라 헤비는 아닙니다. 울트라는 1600까지 가죠. 그렇죠. 헤비가 한 1300, 1400 정도. 아... 네, 그래서 1370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9cm 무게는 3.87 역시 논 웨이트 릴리프 웨이트 릴리프가 필요 없다 네, 두께는 49에 52 나오고요 12프레트 뚫레는 82mm입니다 탑은 투피스 피그드 메이플 탑에 바디는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마호가니의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넥 헤드머신은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그린키 느낌 아니고 거의 옐로우 키로 예. 색이 바랜 느낌 골든 파피 예, 골든 파피 헤드머신이네요 네. 네. 네 그리고 나일론 너트의 42.85mm 너비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의 305mm 지판공률 스케일 길이는 629mm 25cm 미디엄 점보 프렛 달려있고요 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마그네 2개 들어가 있습니다 2볼륨 2톤의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네.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야, 이 사운드가 좋을 것 같아요. 좋겠죠?
네, 뭐 더 좋아도 네. 더 좋게 들리는 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실 크게 차이는 없다는 거 염두에 두고 네. 들으십시오. 들으십시오. 마샬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네요. 저 치는 사람은 알겠어요. 네. 이게 기타가 좀 붙어요. 그렇죠. 네. 짝짝 붙고 막 이러니까 소리를 눈 감고 들어보니까 가만히 들어보면 비슷하긴 해요. 비슷해요. 네. 아까 거랑 비슷해요. 네. 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외면하고 있으면은 그런 현혹이 안 되는데 이걸 보고 있으면 머피랩의 디자인이 보이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저걸 들으면 소리가 좋게 들려. 이게 문제가 있어요. 눈으로 듣는 거죠. 그리고 내 가공을 어떻게든 참 잘 쳐줘 기타가. 아 뭔가 이 기분도 예, 좀 더 좋고. 아이고. 오. 아유 좋다 이거 진짜. 듀얼리스트고요. 머피랩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보면 들어요. 보면 눈을 감아야 돼. 아니, 지대로 만들었는데 이 기타를 리뷰를 할 때는 최대한 보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아 정말 아 이게 목이 살벌하잖아. 현혹이 돼요. 네. 아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없을 그 리가 없어. 이상의 뭔가가 있긴 있어. 아 약오르네. 야 이거 진짜 약오르네요. 뭐 시대의 사기꾼일 수도 있어요. 난 서스틴 이렇게 빠지는 건 처음 봤어요. 안 보려고 저쪽에다 대고 하니까 서스틴 더 잘 빠져. 아, 이게 사기지 뭐 이거. 아 이게 좋은데.
같은데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또 설득 당하고. 나 이제 설득. 당하고. 아 맨날 아니라고 내가 해놓고 또 설득을 당하면 어떻게? 여기 또 뭐가 있겠죠? 다른 이펙트에 도움 없이 JCM 800 순수 오버드라이브 사운드 들어가 보셨습니다. 네, 오늘 진기명기 또 헤드밴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운드를 쭉 들어봤는데 역시나 이게 울트라 헤비 HD였으면 사운드가 더 좋게 들렸을 것 같다라는 또 아, 그렇죠. 네, 아주 위험한 이 머피랩의 아주 위험함을 또 다시 한번 체감을 하면서 바로 반주 묻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피 블루스 잘 들어봤습니다. 아우,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아, 늘 여러분들에게 머피 랩에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조언을 드리면서도 제일 많이 현혹되는 건 사실 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척하면서 제 스스로를 계속해서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들어오면 자꾸 소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것 같아요. 야,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예쁜 기타를 써야 하는 이유가 또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뭐 어쿠스틱 기타가 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마틴을 너무 좋아해. 뭐, 근데 마틴 뭐 디사우랑 똑같은 소리가 나는데 생긴 게 쓰레기 같아. 네. 그냥 막 합판 떼기에 막 뭐 너무 막 엉망진창으로 생겼는데 소리는 그렇게 나. 네. 그럼 그 소리가 난다는 걸 알면서도 치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행복을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타가 예쁘고 디자인적으로 내 취향인 기타를 치면은 기타 그렇죠. 치는 것 자체가 좀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사운드도 그 기분에 따라서 조금 더 좋게 들리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녹음해 놓은 결과를 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런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기타를 치는데 녹음해서 모니터하는 일이 더 많을까요? 직접 치면 행복할 일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요. 현혹 되란 소리야? 현혹 되지 말란 소리야? 그리고 무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부러움의 상징으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 산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거 산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빚을 내서라도 아주 위험한 말씀하셨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네. 나 같으면 이거 삽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뭐 행복감, 행복감에 네.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죠. 700만 원짜리 사운드가 있고 거기에다 700을 더 더해서 디자인에만 투자를 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그럼으로써 내가 더 추가로 행복할 수 있는 기분을 산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행복의 포커스를 맞춰서 네. 골든 파피 슈퍼 해피 이렇게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골든 파피 슈퍼 해피. 네, 정말 행복해지는 기타. 잘 봤고요. 바로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참.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7,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80점, 평균은 80점입니다. 어허. 어쨌든 이런 사악한 가격에도 결국엔 80점을 수성해내는 이 포텐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든 꾸역꾸역 디자인에서 좀 더 받든 뭐 사운드에서 더 받든 어쨌든 80을 받아내. 네. 이 대단합니다. 가성비를 10을 줬는데도 물론 이제 저 울트라 헤비 HD가 막 9, 8 막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걔도 80을 받아. 80을 받아. 어떻게든지 받아. 진짜 대단합니다. 뭐 디자인을 20을 받아서든 네, 어떻게든 받아내요. 그렇지. 놀라운 기타입니다. 머필에. 자 오늘 이렇게 골든 파피 주심 시키면 잘할 것 같아. 채권 추심 기타 아 좋네요. 예. 야 빚잘 받아올 것 같은 기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빚과 관련된 기타예요. 예. 나한테도 빚을 지게 하고 예. 나 빚도 받아오고 예. 빚진 놈한테 진짜 야, 기타라도 내놔. 야 채권 추심 예. 야 미쳤네. 알겠습니다. 예. 채권 추심 기타. 네. 나 같으면 이거 산다라고 하시고 채권 추심 기타라고 또 아 강력합니다. 골든 파피 슈퍼 해피 네. 오늘 머필에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들 모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